8톤은 뭐 가래 끓는 소리로 이렇게 하지만 저는 클래식을 전공을 했어요. 칼톤은 하모닉스라는 걸 알아야 돼요. 그게 뭐냐, 솔샵에서 내가 칼톤을 내겠다라고 하면 소리가 이 소리죠. 근데 내 목에서는 소리를 같이 내주는 거예요. 그럼 소리가 이렇게 이쁜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. 네, 진동이 깊어서가 아니에요. 목의 진동은 최소한 작게, 옆에서 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저음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솔을 불면 목에서 끝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칼툰 연습하실 때는 무조건 갈라지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정을 내는 연습을 하세요.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아까